자, 용인의 핫플레이스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커피의 짙은 향이 저를 반기고 달콤한 디저트가 유혹하는 이곳. 어머. 오늘 여행 컨셉은 카페 투어?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맛에 푹 빠져서 소개하는 것도 깜빡 잊었습니다. 아니, 와플을 무슨 밥 먹듯이 그렇게.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드시는 게 전문가예요, 이게? 아, 감독님. 저를 몰라도 너무 모든 것도 몰라. 예, 뭐 웃었어요. 아,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절 따라오세요. 자, 비장의 카드 꺼내러 갑니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쇼룸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쇼룸? 제가 찾는 쇼룸의 정체. 2022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이 빛나는 이곳은요. 무려 3천여 평에 조성된 복합 문화공간인데요. 단순히 카페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는 40년 이상 된 가구 회사예요. 네. 여기 오셔서 가구 쇼룸과 카페와 여기 이렇게 정원이 다 같이 어우러진 공간이고요. 어디 하루 멀리 갈 시간이 안 되신다면은 커피 드시고 둘러보시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지내셔도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드넓은 곳곳엔요. 쉽게 만날 수 없는 하이엔드 가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카페에서 무슨 박물관 전시회, 대형 박물관. 네? 집을 휴양지로 만드는 아웃도어 퍼니처, 실용성과 트렌디함을 겸비한 올해의 가구 트렌드까지 한눈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도 너무, 이거 그냥 여기서만 봐도 작품 같아요. 이거는 디자인도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네. 행잉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앉아 보이셨을 때가 네. 정말 특별해요. 아, 사실 앉아도 돼. 조심히 앉아. 네, 깊게 앉으셔가지고요. 행잉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조심스럽죠? 하이엔드 가고 가격을 보셨나요? 맞아요. 네. 가격이 된 것 같아요. 네. 구름 타고 다니는. 혼자만의 알량한 휴식으로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커피 한잔 즐기고 그리고 눈 즐겁게 하고 이곳에 오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플랜입니다. 이야, 행복하다. 이게 힐링이고 이게 행복이죠. 용인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 잠 깨우지 마요. 용인에서 전하는 생생 10분 리얼로그 그 두 번째입니다. 1타 3피의 메뉴가 있는 맛집입니다. 오늘 제가 맛볼 용인의 맛이 뭔지 궁금하시죠? 깻잎이! 깻잎에 가려진 이 요리의 정체. 먹자마자 힘이 불끈 쏟는다는데요. 이게 저희 대표 메뉴예요. 소중매운탕인데 미꾸라지로 만든 거고요. 용인에서 만난 특별한 보양식, 어죽 추어 매운탕입니다. 이거는 낙지볶음입니다. 낙지볶음. 저희가 끓이는 게 아니라 직화를 하기 때문에 불량도 나요. 맨날 제가 번지점프 하고 위에서 막 떨어지고 이거 하면은 맛있는 거 드릴게요. 맞아. 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감독님! 거꾸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와, 걱정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감독님! 아, 오늘 제대로 힐링하네요. 맛있는 보양식 한 상으로 체력을 충전했는데요. 아우, 군침 도네요. 여러분도 그 맛이 궁금하시죠?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아, 너무 맛있게 미꾸라지들이 들어가면 가끔 비린내가 나잖아요. 근데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신선해요. 어떻게 이렇게 미꾸라지가 비린내가 안 나지? 아니, 낙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궁금하네. 낙지 듬뿍 어떻게 밥에 비벼서 욕심껏 크게 한 입. 입안 가득 낙지의 분량이 퍼집니다. 낙지 먹고 추어탕 먹고 아유 이거 그냥 이만 왜 이거 바로 오늘 그냥 용인 어떻게 뒤집어 봐 내가 이거 용인이 그렇게 고요했다고.